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미는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과 성벽과 성전과 집들이 모두 불타고 파괴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35장에서 36장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전 여호야김 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13일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여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레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분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바벨론, 라기스, 아세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서기관들의 방, 겨울 궁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느부갓네살, 시드기야, 레갑 사람들, 여호야김, 바룩, 미가야,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여후디, 여라무엘, 스라야, 셀레미야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군인들이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요새인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아있는 긴급한 국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km 지점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의 남쪽을 방어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 공략에 앞서 먼저 라기스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받았습니다. 아세가는 괭이로판 장소, 갈라진 틈이라는 뜻입니다. 아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26km 지점에 있으며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추격한 장소입니다. 아모리 군대를 아세가까지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여호수아와 만나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르호보암이 유다 여러 성읍을 요새화할 때 라기스와 아세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제사장 나라 법인 노예 해방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9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는 신명기에서 이미 제시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노예 해방을 선포했던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노예로 압제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남유다를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다르게 고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여호야김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교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찾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초대하여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포도주 대접을 받은 레갑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사람들이란 겐사람 레갑의 자손들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정복하여 일부는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았고 일부는 가나안 남부 지역 등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겐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개혁에 합류하여 아합에게 속한 자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 자였습니다. 이후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둘째 장막에 살며 유목생활을 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하면 머물러 사는 그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후손들은 당시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300여 년이 지난 이때까지 요나답의 유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유목생활 중에 바벨론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경생활을 하면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동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유목생활을 고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던 시대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그 시대에 레갑 사람들은 이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레갑의 족속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진 유언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생명길이라고 유언을 남겼건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할 수 없게 되자 두루마리에 적어 기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두루마리는 히브리어로 메길라입니다. 이는 굴리다라는 뜻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 등의 가죽을 길게 말아서 그 위에 글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보통 폭 25 내지 30cm에 길이 9에서 10m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의 사본 두루마리들은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단지 안에 담겨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금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하고 바룩으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게 합니다. 당시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앞에 책정한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기록을 들은 고관들은 너무 놀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피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심판을 예언하다가 왕에게 죽은 우리아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던 여호야김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불에 태워 아무 일이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태도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루마리가 불에 태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기록된 심판의 말씀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여호야김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